너의 엄마가 죽었다. 그게 수년간 연락이 없던 엄마의 첫 소식이었어요. 엄마는 미국의 한 호텔에서 룸메이드로 일하고 있었더라고요. 덕분에 미국이란 곳을 처음 가봤어요. 엄마의 숙소에도 가보고. 엄마의 방은 참 외로워 보였어요. 틈만 나면 손 찌검하는 아빠 곁에 나만 두고 혼자 도망가더니 고작 그렇게 살려고. 엄마의 장례식이 끝나고 그 호텔의 하우스키핑 매니저 할아버지가 제게 상자를 하나 보여줬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바로 그 맥북, 그거 하나만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그게 엄마의 유품 전부였어요. 근데 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에 두고 돌아왔었죠. 그게 운명이었나 봐요. 조심히 다녀. 알겠어. 와, 진짜 재밌다.
안녕하세요. 아, 네, 김영미 메이드 딸 장영선이에요. 장례식 때 잠시 뵀었죠. 다름이 아니라 혹시 그때 그 맥북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미 보내셨다고요? 언제요?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연락이 끊긴 지 벌써 10년이 넘어갑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떠난 이후로 몸져 누우셨습니다. 아버지를 찾기 위해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십니까? 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보낸 편지들이 아버지한테 가긴 간 걸까요? 오늘도 그저 답장 오지 않을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제 시는 나라의 심정입니다.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10년 살아 내려왔으니 제시소 전 직원들은 부서를 방문하고 당일로 전 지역에 배포하십시오. 처음 보는데 어느 작업반이가? 설로반. 아, 그 설로 작업반이면 전시의 통신병으로 변하는 건 아니가? 진짜, 야 너 공부 잘했구나 야. 너 이름이 뭐가? 장영선. 아, 장영선. 긴데? 아까부터 따박따박. 네 몇 살이야? 23? 야 이거 동갑이다 야! 반갑다! 나 재성반장 최동호야! 긴데? 야 긴데 10년 사이 거의 오늘 다 돌릴 수 있는 거가? 그럼 다 돌려야지. 야! 야 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뭐가? 사람이 우편물을 펴면 어떡하자는 거네? 이게 또라이 새삼스럽게 왜 이래? 야, 뗄 것도 없는데 이거라도 태워서 몸을 녹여야지. 다들 그렇게 해. 나도 선배들이 하는 거 보고 배운 거다. 너도 배워. 추운데 뗄 감은 없디. 일반 우편물 태우는 건 훈해. 그 뭐 국가 관련 우편물만 안 태우면 되는 거 아니니? 기카면 내가 아버지한테 보낸 그 수많은 편지도 이렇게 태우셨다는 게야? 어? 야, 아, 뭐 그럴 수도 있었겠다. 아, 그건 미안한데 내가 그 수많은 편지 중에 네 편지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까? 아니, 너 이씨야? 너 이제 하다 나 오줌까지 쏘는 게야? 이씨야 요거 내가 장마당에서 어렵게 구한 거야. 너 들어는 봤니? 남조선 드라마 오징어 게임. 게임하다가 지면 그 자리에서 따닥! 뗀다고. 아찔하고 아주 짜릿하지. 야, 너야말로 말뚝에서 보신가? 어? 너 그 남조선 영화 잘못 봤다간 기자들에서 총살이라는 거 몰라? 아, 빨리 숨기라고 야. 이러면? 혹시 취향이 아이돌? 나이씨야, 너 대체 몇 개 들고 다니네? 난 어차피 그거 볼 영상도 없대. 그래? 그러면 넌 오늘 임자 만난 줄 알아. 퇴근하고 나 따라오라.
재미나게 보여줄게. 됐어. 뭐가 됐어? 따라오라니까. 안 올 거야? 그래, 가. 놀라지 말라. 우리 집 이렇게 살아. 이야, 역시인데 부모님은 안 계시네. 아, 국제무역 사업으로 외국에 나가 계신다. 전 세계를 다니시지. 야야, 이리 오라. 야, 여기 또 뭐야? 우리 삼촌이 백공구 성모 단속반에서 일해. 삼촌이 단속해온 남순 드라마 용화 방송 프로그램이 담긴 이 이동자장서를 이렇게 몰래 입을 뒤집어 쓰고 보면서, 이야, 남순 누나 삐까뻔쩍하더라, 야! 정신 활 나고! 조용, 좀 조용하라. 시안 남는 새끼 뭘 쳐먹었길래. 요게 내가 그 수많은 남조선 용상물을 보면서도 장수하는 비결이야. 그 얼빤하게 쳐다보기? 날려와서 앉으라. 와서 앉으라니까. 문 닫는다, 야. 야, 그래. 이렇게. 이것이 그 남조선에서 유행하는 쌈마이웨이라는 드라마야. 쌈마웨이? 쌈마웨이. 나 예쁜 척하면 재수 없지. 근데 나도 진짜 곤란하다. 나는 예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데. 야, 나 여자 칠 수 있다. 그거를 남들이 막 예쁜 척 하는 거라 보니까는 애라는 힘들어. 귀엽지 않네? 멋있어. 내 똑같다, 야. 이렇게 사랑이 시작되는 거라니까. 사랑이? 새끼처럼 눈알이 새빨개진 걸 보니까 더 밤새구나, 야. 야, 나 말이야. 나 살다 이렇게 가슴 뛰는 일은 또 처음이다, 야. 너는 이 남조선 영화 같은 그런 면을 해봐. 말해봐라. 내가 지금껏 만나본 여자애들만 기차 한방통이다. 사람? 내 연애 이야기가 이 남조선 드라마보다 훨씬 더 재밌는데 어때? 한번 들어볼래? 응? 아, 얘기는 됐고야. 나 앞으로 매일 와서 요거 봐도 되겠다. 어? 안 되지. 이게 좀 비싸거든. 아, 가지 말고 좀. 동호야, 내가 뭘 해주면 내가. 가지 말고 좀. 동호야, 내가 뭘 해주면 내가. 그래. 동호야, 내가 뭘 해주면 내가. 응? 말해봐라. 그러면 너 나한테 형, 형이라고 부르라. 됐어요? 싫은 말고 내가 다 보지 뭐. 범죄도시 쌍마이웨이. 우리들의 브루스. 우리들의 브루스. 형! 형! 안 들린다? 우리들의... 형! 한 번 더! 형님! 그래 그래! 와서 질껏 보라! 여기 아니 거실에 훨씬 더 재밌는 게 많아. 일단 여기 정리정돈은 확실히 해놓고 그 다음에 준비됐어요. 빠르구나. 가자 가자.
들어서 재미나게 봐야 돼요. 그 에라가 너무 좋아. 갓나 새끼. 찍찍거리지 말라. 아이, 왜 이래, 어? 내가 뭐 잘못해서? 부모님이 귀국하셨다. 아이 참. 아 그거야 뭐 잠깐 들어왔다 또 나가시는 거잖아. 아니 다시는 외국으로 안 나갔대. 왜? 아버지한테 발각돼서 남주선 드라마 싹 다 없어버렸어. 영상기도 박살이 났어. 야, 너 있던 경우가 어디 있네? 어? 달콤하게 맛을 다 보여주는 곳은 에이씨야 무책임해가지고. 연애 온도도 봐야 되는 긴데. 야, 너도 하나 사. 너희 집에서 보자. 그 장마당에서 하나 잘 씻으니까 너희 집에서 같이 보자. 어? 그 얼마야? 그 200달러면 돼. 나 돈 없어요. 야, 왜 없어? 너랑 나랑 월급 모아서 사자니까. 그 요번에 남조선에 봄지도시라는 영화가 새로 개봉을 했는데 거기 나오는 마동석이라는 갓나 주먹 크기가 우리 둘 대갈 동합친 것보다 더 크다, 야. 25, 21라는 로맨스 드라마가 새로 나왔는데 거기 나오는 김태리라는 에미나의 얼굴이 정말이지 곱다, 야. 얼굴 크기가 우리 음지손도, 음지손도 많으니까. 음지손도? 이게 요만한 거야. 백이진, 어? 우리는 아무도 없을 때 우리 둘만 몰래 행복하자. 사랑해, 백이진. 야, 뒤에 사장이야. 사장. 그래도 어머니가 기다려. 야, 형님이라며? 형님 말 들으라. 내 말 들어. 너 이제 형님 아니야. 내가 왜 형님이 아니야? 그 남순 영화 가까웠을 때는 형님이지. 으쌰. 야. 너 신발끈 풀렸어? 신발끈? 거짓 부러운 거야! 하지 말라! 야, 야, 사람들이 본다, 야! 무조건 복종하라니까! 야, 이거서 진짜 그럴 것이지. 동호야! 너 씨, 장난이 지나 치다! 봐봐라! 뭐야? 야, 이렇게 됐네! 빨갛지? 어, 괜찮네? 너무 세게 돌아! 너 이 장난! 하지 마! 어? 회사 안에서 네가 먼저 했잖아. 몰라. 문의하신 국정원 전화번호는
주소가 잘못 표기돼서요. 전라남도 순천으로 와야 할 택배가 아 평안남도 순천 거기로 가버렸대요. 그쪽에서 말로 간혹 이런 일이 있다 한데 전 모르겠고요. 그 물건 저한테 정말 소중한 물건이거든요. 꼭 찾아야 해서요. 국정원에서 좀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 장난 전화 하시면 안 돼요. 아니요. 장난 전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제 정세가 좋지 않아요. 지금은 시기상 나라에서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아, 근데 아시겠죠? 아, 근데요? 오늘만 전화 끊습니다. 죄송합니다. 뭐래? 도와준대? 어떡해. 야, 울어? 내가 돈 벌어서 사줄게. 울지 마. 그거 엄마 유품이었단 말이야. 엄마 유품이라고? 내가 도와줄게. 이걸 네가 어떻게 도와줘. 이영선 너무 내래 실은 북한에서 와서. 아 민정아 장난치기 건 아니야. 내 말을 안 믿는구나. 여기에 내가 북한에서 왔다는 증거물이 있어. 확인해보라. 내래 이영선 이를 위해서 노래 한 곡을 불러주겠어. 않습니까? 아, 그 아이폰이 조금 부담되신다면 그 귓구녕에 꽂는 콩나물 대가리 그 에어팟으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에어팟을 받는다면 진짜 이 남을 인생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평생을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진정님 야, 정말 후회하지 않게 제가 좋은 거야. 이거 왜 이래? 야 이거 배터리가 없나 보다. 야 스위치 어디 있니? 스위치? 다른 건 없다 야. 야 이 무식한 놈아 이 스위치 없다는 게 말이 돼? 그렇겠지?
진짜로 없다, 야! 야, 너 서울여자 오빠는 아니야? 빨리 여기 전기 들어오게 해봐! 이씨, 야, 너 그 서울로 작업이랑 어? 노트북 스위치랑 그 같은 줄 아네? 기름엔 기름티, 씨. 일단 알았어. 알았다고? 너 뭐 할 줄 아는 거네? 어, 내가 얼마 전에 장마당에서 받은 전화선이 있는데 그게 이 맥북 군형이랑 꼭 맞는 것 같아. 그걸 사면 될 것 같아. 그래. 아니야. 어? 좀 작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 좀 더 싼 걸 알아볼까? 일단은 사러 가자. 아, 잠깐만. 일단 가보고. 잠깐만. 좀 더 싼 데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장난질하지 말고 좀 빨리. 일단 가보자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싶으면 포기해. 포기하지 않을래. 알잖아. 나 엄마한테 묻고 싶은 말 진짜 많았던 거. 근데 이제 물을 수가 없어.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그냥 엄마 맥북에 뭐라고 있었으면 좋겠어. 엄마는 날 왜 버렸는지, 나 버리고서 잘 살았는지. 그런 작은 흔적들이라도. 그래, 연선아. 걱정하지 마. 잘 찾아올 수 있을 거야. 고마워, 진짜. 아무튼 너 진짜 예쁘다. 누굴 거야? 이건 내가 가장 아끼는 친구한테 줄 거야. 나? 아니? 그럼 누구 건데? 안 알려줄 건데? 누군데 아끼는 친구가? 있어, 그런 친구. 와, 진짜 서운하다. 얼마나 서운해서 그래. 당신이 받은 노트북은 당신 것이 아니오. 그럼 또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이거 놓고 말하시오. 내가 증거를 보여주겠어. 증거?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이씨. 주머니에 손전화 있어. 거기에 남주선에서 보낸 영상이 있어. 그걸 보시오. 그걸. 여기 있어, 여기. 당신 이를 어찌 알고 찾아왔어? 이게 얼마 전에 남주선에서 연락이 왔시오. 길에서 당신의 수고를 조금 덜어주려 했던 것이오. 물건이 만약 잘못한 것이 확인되면 그때 내가 직접 돌려줄 것이야. 돌아가래! 지금 내 손 위에 있어. 이거를 그 맥북에 꽂아 말아. 뭐야? 이 얼굴이 완전 썩은 콩이네. 이거 왜 이래? 그 놀라지 말라. 그 얼마 전에 일 끝나고 집 데려가는 길에 어떤 브로커가 나타나서 이 노트북의 원래 주인이 그 남주선에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우리랑 동갑인 그 장영선이라는 그 애매할 거래 이씨. 아이씨. 그러면 요것이 우리 것이 아니란 말이야? 어. 기루, 그 남조선 M9의 이름이 장용순이라고? 곱게 생겼? 어. 기름 가야지. 고운 처녀가 기다리는데 날래가야지. 따라오라! 야. 따라오라! 거기 암흑강이야. 위험해. 남자 갔다 올게. 야, 형님 어렸을 때 거기서 살았어. 암흑강변에 살았어. 거기 내 손바닥이야. 형님아, 허풍 심한 거야? 허풍 아니라 진풍이다. 야. 혹시 내가 잘못되면 그때 네가 가족들에게 전해줘. 이게 뭐이네? 노트북을 돌려주기라고 받은 상금이야. 나는 꼭 돌아올 긴데 혹시나 말이야. 야, 너 그렇게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거야? 없잖아. 이 새끼 봐라 이거. 이거 완전히 빠졌네, 어? 그 자식이. 야, 그 남순의 M9 친구 중에는 고운 사람 없나? 근데 나도 영상만 봐서. 만약에 있으면 형님 한 명만 소개시켜라. 너 이 씨, 너의 M9 기차 한 방통이라며. 야, 그거 다 진, 그거 다 허풍이지. 에이, 내 그럴 줄 알았어. 으이씨. 야, 용순아. 그리고 너가 국경 지역에 갈 때 조심해야 할 게 몇 가지 있어. 일단 첫 번째, 거기는 온통 자갈밭이기 때문에 신발 밑창이 제일 단단한 걸로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사주경계 철저히, 몸은 항상 납작히, 그리고 발재간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걸리면 좋아해. 야, 어디 가네? 뭐라 좀! 용순아, 그 사람은 국경경비대가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넘어올 거야. 멀리 숨어있다가 신호를 주기로 했거든? 그럼 그 사람과 만나서 노트북을 돌려받으면 돼. 노트북 돌려받고 바로 돌아와야 돼. 알았지? 조심하고, 조심하고. 남수선에서 내려온 장영순 부모가 맞냐고요? 어, 맞아요! 맞아요! 박대리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쉬, 일 없이요. 조심히 가시라.
당신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을 테니까 길에서 오시오. 감사합니다, 진짜. 그 이렇게 된 김에 우리 얘기나 좀 나누어. 기칸데 그 당신 어머니 물건이 어떻게 미국에서 오게 되시오? 아, 그게 그. 그게 불편하면 말 안 해도 됩니다. 아니요, 뭐. 그러니까 저희 엄만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집을 나갔거든요. 아빠가 엄마를 좀 많이 괴롭혔어가지고. 그렇다고 매일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하루는 엄마 아빠가 처음으로 제 생일날에 같이 시간을 보내준 적이 있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어디 나가서 놀거나 맛있는 걸 사 먹거나 그러진 못했어요. 근데 대신에 엄마랑 아빠가 같이 저한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었거든요. 아, 근데 진짜 둘이서 같이 노래 부르는 게 엄청 웃기고 엄청 행복했죠. 그게 영원했음 했는데 그 시기쯤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서 안 그래도 업종 살림 더 박살났어요. 아빠의 행동도 더 거칠어졌고요. 그러고 며칠 후에 엄마가 미국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맥북 하나만 남겼다는 거. 입까지 꺼쳤겠다고 당신을 위험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일 없이요. 그 노트북 한번 켜보라야. 네? 아니요. 그냥 둘래요. 아니 길에도 힘들게 데쳐진 건데 한번 켜보라야. 힘들게 찾았는데 아무것도 없을까봐 겁나서요. 아, 나랑 같이 있잖아요. 겁내지 말래요. 그 내가 켜줄까요? 없이요. 아니 보라요. 올렸던 내 사진이에요. 엄마가 내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당신을 그리워했나봐요. 전 엄마가 절 평생 미워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날 찾지 않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너무 미안하면 미안하다는 말을 못해요. 아마 그 어머니 마음이 기댔던 거 아니었을까요? 자식을 두고 혼자 떠나버린 게 그게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엄마가 날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으면 내가 먼저 엄마 찾을 걸 그랬어요. 사실 전 엄마 때문에 항상 힘들었거든요. 그냥 엄마는 날 왜 버렸을까? 내 인생은 왜 시작부터 누군가한테 버림받아야 했을까? 그게 항상 위로받고 싶어. 아이, 일 없이요. 뭐 기칼 수도 있지 뭐. 아이, 그래요. 별 것이 좀 많아요. 일 없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거든요. 아, 근데 그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어요. 보내오던 생활비도 끊기고요. 분명 무슨 일이 생기신 것 같은데 알 길이 없으셨어요. 아,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보살피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뭐 가족 사진 그런 것도 있어요? 정말이냐고요? 맞아요. 확실해요. 그냥 살아만 계셔달라고 빌었거든요. 그냥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뭔데요? 우리 아버지에게 편지를 전해주시라요. 알겠어요. 아니면 영상 편지 어때요? 영상 편지요? 핸드폰으로요. 잠시만요. 아버지한테 하고 싶었던 말 천천히 다 해보는 거예요. 알았죠? 준비됐어요? 아버지 아들입니다. 놀라셨죠? 그 얼마 전에 거리를 걷다가 어떤 이들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아이와 아이 아버지가 손잡고 보라는 그 모습이 그 얼마나 부럽던지
문득 아버지가 더 보고 싶어졌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시죠? 그때 같이 갔던 그 동상골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잡아주던 그 손이 참 크고 따뜻했었는데 아니, 이젠 아버지랑 똑같은 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가고 또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자꾸 무섭고 외로운지 아버지가 아직 저한테는 아버지가 너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를 원망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그곳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요. 오래오래.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뭘요. 제 평생 소원이었거든요. 제가 아버지께 잘 전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 내가 통일만 되면
우리 북조선 실컷 다 운영시켜줄게. 어, 진짜? 어. 그냥 나랑 대한민국으로 가자.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응? 아니야. 그 말은 고맙지만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야 해. 지켜야 할 어머니가 계셔. 그 너도 해가 뜨면 남조선으로 돌아가라. 혹시 핸드폰 있어? 아직은 없어. 근데 오래 걸리진 않을 게야. 그럼 내 핸드폰 번호라도 알려줄게. 근데 우리가 서로 연락할 수 있을까? 아, 그럼 그 국경 지역에선 전화도 가능해. 나한테 꼭 연락해야 돼. 알았지? 알았어. 꼭 기다릴게. 국경 지역에 갈 때 나랑 같이 가자. 꼭 같이 가야 돼. 혼자 가지 마. 응? 그래. 꼭. 너무 걱정하지 말라. 생각해서 기관대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니 나한테 이런 행운이 올 리가 없지라고 생각해서 근데 행운이 맞는 것 같다야. 널 이렇게 만난 걸 보니 영선아, 우리 꼭 다시 만나자. 그래도
지금 넘어가야 돼. 꼭 무사해야 돼, 알았지? 꼭. 보고 싶을 게야. 무슨 드라마처럼 패러글라이딩 타고 넘어갔다가 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사실대로 다 말했으니까 약속대로 알려주세요. 그 사람 돌아가는 길에 총소리가 났어요. 그 사람 무사한가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정도는 알려줄 수 있잖아요. 네? 대체 왜요? 없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장명선이에요. 저랑 이름이 같다고요. 한 번만요. 한 번만. 당신들은 다 알 수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만 알려주세요. 제발요.
그러니까 북에 있는 그분이 제 친구를 도와주다가 위기에 처해서 생사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저희 같은 동포잖아요. 도와주세요. 제 친구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그분의 생사를 확인해달라는 글을 올렸거든요. 동의글 좀 달아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놓치지 말아주세요. 안녕! 사람이 남주소에서 보낸 편지라고 하면서도 가지고 왔었습니다. 노트북을 돌려달라는 협박 편지였습니다. 시도세도 모르게 죽고 싶지 않으면 국경적으로 인쳐오라는 말에 너무 무서워서 너무 겁나서 노트북만 돌려주고 인쳐 돌아왔습니다. 남주소 처녀의 고임새 넘어가지 않고 우리 당의 청년답게 바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그 남조선 방송에서 왜 거짓 선정 방송을 하고 있는지 격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사회주의 조국을 지켜내야 된다는 그 일념 하나로 굳건하게 돌아왔습니다. 영성아! 영성아! 동네, 동네. 정신 차리라, 영성아! 정신 차리라! 야, 너 꼭 살아야 돼, 임마! 정신 차리라! 야, 그 형님이 너 패낸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그러다가 갖다 바쳤어! 정신 차리라! 죽으면 안 돼! 야, 너가 잘못되면 네 어머니는 어떻게 되나 임마. 정신 차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남조선 애미나 이거 뭐라고? 너는 그 험한 길을 갔다 왔단 말이야. 가자, 가자, 집으로 가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보고 싶었어. 나도 엄청 보고 싶었어. 너무 늦게 연락했지? 아니, 지금도 충분해. 자꾸 미안해. 뭐가? 방송 기가 싹 다 거짓말이야. 알아, 괜찮아. 어쩔 수 없었잖아. 이해. 일로 와봐. 너한테 보여줄 거 있어. 너 영상 아버지께 보여드렸어. 보시고 한참 오시더라. 아버지는 잘 계셔? 아주 건강하셔. 그리고 너한테 답장도 해주셨어. 봐봐. 영선아, 애기다. 내 기억 속에 넌 아주 작고 귀여운 녀석이었는데 이제 제법 건장한 청년이 되었더구나. 애비가 미안하다. 나 혼자 살겠다고 이렇게 혼자 누워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버지. 내가 정말 미안해. 말로 다 사정이 있었구나. 언젠가 다시 만나면 내가 다 얘기해 주마. 네가 가장으로서 역할을 잘 해내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 아비로서 해준 것도 없어 참 미안하고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꼭 건강하게 살아야 거라. 예비도 있는 힘으로 살아있을 테니까. 네, 아버지. 아버지도 오래오래 건강하시래요. 한 번만 이렇게 딱 한 번만 안아보고 싶습니다. 아직도 가지고 있어? 당연하지. 난 이날 다 기억나. 야, 기카고 기가 싹 다 거짓말이잖아. 뭐가? 아니, 그 소원을 말하면 안 이루신다는 거. 그가 싹 다 거짓말이래. 아니야, 진짜야. 걔가 거짓말한 거야. 진짜. 진짜야? 괜찮아. 나도 너랑 같은 소원을 빌었어. 우리가 꼭